네,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승규입니다.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. 앞으로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. 코로나, 남북문제, 안보, 3차 추경처리 등 국가 비상상황입니다. 그러나 국회는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.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.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추경처리를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또한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을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안보를 지키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